안녕하십니까.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또일라 이수미. 자, 오늘 강의는 자기소개하기입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하기는 베트남 말로 어떻게 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베트남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하기는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주례. 자,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자, 어휘. 자, 들어보세요 하는 거. 자, 이거는 들어보세요. 한국어. 한국어. 따라해 보세요. 예, 따라해 보세요. 태우고 오냐? 자, 따라해 보세요. 한국어. 한국어. 자, 이렇게 쓸 때는 한국어 이렇게 씁니다. 근데 발음은 파덩 칸녀. 자, 발음은 한국어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한국어. 예, 또 좋습니다. 자, 뜻은 띵한입니다. 자, 그 다음 어휘 가겠습니다. 자, 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선생. 선생.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태우꼬냐? 따라해 보세요. 선생. 선생. 자, 노이 또 크게 하세요. 자, 선생. 예, 좋습니다. 자, 이거 뜻이 뭐냐면요. 타이즈 아오입니다. 자, 저는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인데, 이 선생은 타이즈 아오인데요. 한국말은 선생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 합니다. 네우마 고이. 부를 때 선생님 합니다. 선생 하면은 콩돗 안 좋아요. 자, 선생님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예, 저는 선생님입니다. 뚫라 꼬자오. 꼬둥콩 맞습니까? 예,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들어보세요. 이것. 이것. 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이것. 이것. 예, 이것은 이거 쓸 때 이것 이렇게 쓰잖아요. 그 발음은 이 것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 나요. 자, 이것. 예. 이것. 예, 좋습니다. 자, 뜻은 예, 까이나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예, 베트남 말로 이렇게 쓰죠. 지금 성조가 없는데, 자, 이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 예, 들어보세요. 사진. 사진. 따라해 보세요. 사진. 사진. 예, 크게 따라하세요. 사진입니다. 사진은 이거 아잉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잉입니다. 사진입니다. 자, 다음 들어보세요. 만나다. 만나다.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만나다. 만나다. 예, 크게 따라하세요. 한 번 더. 자, 만나다. 만나다. 자, 만나다는 예, 갑입니다. 이렇게 쓰나요? 여기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만나다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만나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들어보세요. 반갑다. 반갑다. 따라해 보세요. 반갑다. 반갑다. 예,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발음 빠듬 써놨는데요. 반갑다 이렇게 읽지 않아요. 자, 반갑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소리로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반갑다. 반갑다입니다. 자, 이거 뜻 궁금하죠?
이 응열라 부이 저 부이 감냥 자, 저 반갑다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이 지금 끝나고 자기소개하기 본문입니다. 자, 이거 무엇입니까? 자,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 공부했죠? 사진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사진. 예, 사진. 이거 사진이죠? 이거 선생님 사진이에요. 까이날코 꼬자오. 사진입니다. 꼬뎁콤. 예쁩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본문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미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이것은 제 사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 어휘 배웠습니다. 뜨붕 합조이 테라 깍겜라 히오헷.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이거 신짜오 깍반 신짜오입니다. 신짜오. 자,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크게 안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뭐겠어요? 또일라 이수미입니다. 이게 입니다가 베트남말로 이런 이게 잘 안 써지네. 이렇게 또일라 할 때 이라죠. 그리고 이수미 할 때 이 또이는 또일라 이수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저는 이수미입니다. 예, 한 번 더. 저는 이수미입니다. 예, 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한국어 배웠습니다. 한국어 무슨 뜻이에요? 이 응열라지? 예, 잉한입니다. 한국어 선생님.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우리 배웠는데? 예, 선생님 여기서 배웠죠? 선생님 뭐였습니까? 뜻이? 예, 터이즈 아웁니다. 자, 다시 여기 가서 자,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님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태웠고 따라해 보세요. 자,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 사진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입니다. 자, 이것은 했죠? 이것은 뭐였습니까? 이것, 까이나일라. 제 사진입니다. 아인꼬꼬. 예, 아인꼬 엔 뜻인데, 여기 제 사진입니다. 여기서 제는 누구예요? 제는 아인. 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이수미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이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 꼭 알아야 되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 예, 땐이란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름. 이름. 자, 이름은 이수미입니다. 땐라 이수미.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제 사진입니다. 사진 배웠죠? 자, 이것은, 자, 이게 제 사진이죠? 이것이 제 사진입니다. 예. 따라하세요. 이것은 제 사진입니다. 자, 한 번 더. 이것은 제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만나다 반갑다. 우리 다 알죠? 예, V갑.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촉발. 외워야 돼요. 자, 다시 따라해 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은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지우고. 자, 선생님이 호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짤럴 대답해 보세요. 자, 저는 이름이 이수미입니다. 꼬둥코 맞습니까? 예, 저는 이름이 이수미입니다. 꼬둥코 맞습니까? 아, 예, 둠족 맞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미입니다. 그쵸? 예.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맞습니까? 꼬둠콩 둠할라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둠조 선생님은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예,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예, 또 좋습니다. 자, 이것은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입니다. 두말라쌀. 맞습니까? 예, 둠조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 사진입니다. 꼬데콤. 예쁩니까? 아, 예뻐요. 예뻐요. 베트남 말로 뭐예요? 예뻐요. 예. 이건데 한국말로 예뻐요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예뻐요. 예뻐요. 이거 파일빗 알아야 돼요. 예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자기 소개하기 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인사하기 하겠습니다. 자, 표현하기 연습입니다. 자, 자기 소개하기는 여러 가지 있어요. 꼬니올라, 루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하기 첫 번째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예. 누구예요? 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한국 사람. 자, 한국 사람. 이 사람이 누어의 뜻입니다. 예. 아, 베트남 말로 띵글라지. 아, 이렇게 쓰는데 잘 안 되네요. 응어이. 이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응어이 한국어죠. 자, 따라하세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예, 한국 사람입니다. 자, 자기 소개하기. 저희 트로트 의미. 자, 자기 소개하기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뭐예요? 도띠이죠. 갑 도띠라 노이니테. 말 이렇게 합니다. 자,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거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볼게요. 자, 한국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죠?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해했어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 이건, 이 사람 누구예요? 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콩팔라 너희 한국, 너희 베트남, 베트남 사람입니다. 자, 사람은 똑같아요. 자, 응어이. 사람 똑같습니다. 근데, 응어이 베트남 할 때, 베트남은 베트남, 이렇게 하죠. 자, 따라해 보세요. 베트남. 베트남 아니에요. 자, 베트남. 예, 베트남. 예, 따라해 보세요.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예, 이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죠. 예, 베트남 사람입니다. 아, 이거 뭐예요? 아우잘 입었네요. 예뻐요. 예뻐요. 자, 배웠죠? 예뻐요. 자, 이 사람 자기소개하기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기. 안녕하세요. 자, 아까 안녕하십니까 배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종류야. 똑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독루이 엔입니다. 이거 베트남 땡꾸어 베트남 맞습니까? 예, 베트남 사람 땡 이름입니다. 자, 저는 독 루이 엔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처음 인사할 때 하는 말인데요. 선생님 저 안 보이니까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따라해 보세요. 태우꼬냐?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독 루이 엔입니다. 저는
독, 루이, 앤입니다. 저는 하고 여기 사이에 입니다 하고 사이에 이 이름을 넣으면 돼요. 이 독, 루이, 앤이 베트남 이름이죠? 이름. 예. 베트남 이름 또 뭐 있어요? 마이도 있죠. 저는 마이입니다. 또는 저는 센입니다. 저는 타입니다. 저는 호아입니다. 예. 그런 이름을 사이에 넣으면 돼요. 자, 저는 독, 루이, 앤입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저는 독, 루이, 앤입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숙도. 예. 잘 부탁합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베트남 사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사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티 탱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Xin chào các bạn. Tôi là Lati Thanh Mai. Làm ơn giúp đỡ tôi. 자, 이해했어요? 베트남 말 나왔으니까 이해했죠? 근데 이거 누구라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실 잘 못 들었는데. 라탱마이. 아, 제 이름은 라티 탱마입니다. 라티 탱마이. 라티 탱마이입니다. 자, 들었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베트남 말 잘하니까 노이팅비에서 좀 돼요. 그래서 뭐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마이입니다. 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가 베트남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베트남 말로 뜻이 뭐예요? làm ơn giúp đỡ tôi. 들었죠? 잘 부탁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잘 부탁합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독 루이엔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기인데요. 자, 인사하기 첫 번째입니다. 인사하기. 자, 이 사람 아까 나왔는데 누구예요? 베트남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까? 예, 아니에요. 콩. 뭐예요? 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예, 넵짤 콩. 예, 잘생겼네요. 꼬 넵짤 콩. 예, 잘생겼네요.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아, 아니에요.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 베트남 사람이죠. 베트남 사람입니다. 자, 베트남 사람입니다. 아, 꼬뎁콤. 예쁩니까? 예, 배웠습니다. 합조. 어떻게 해요? 예, 노이테나오. 예뻐요. 예, 따라해 보세요. 예뻐요. 예, 베트남 사람. 예뻐요. 예, 따라해 보세요. 베트남 사람 예뻐요. 예, 베트남 사람 예뻐요. 꼬둥컹 맞습니까? 예, 둥절 꼬응이느테. 예, 베트남 사람 예뻐요. 자, 이 사람이 자 베트남 사람이고요. 여기는 지금 한국 사람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 신짜오. 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베트남 말로 뜻이 뭐예요? 거회흥. 예, 잘 지냈어요? 자, 들었죠? 자,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어요? 예, 한 번 더. 물론, 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예, 또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자, 짤러이 테나오. 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거, 예, 했습니다. 예는 베트남 말로 뭐예요? 예. 예, 드시죠? 네, 잘 지냈어요. 예, 또이쾌. 잘 지냈어요. 자, 뜻은 이래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꼭, 콩, 콩. 안 어려워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인사 어떻게 하는지, 자, 어떻게 하는지
자,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이 인사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베트남 사람이 더 잘해요. 옛날 또 더 잘해요.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또 이렇게 잘 지냈어요. 자, 잘 지냈어 하고 제가 인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한국 사람이죠? 이 사람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자, 여기 지금 입은 옷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트남 전통 원 아오 무엇입니까? 땡라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아오자이. 근데 한국말로 아오자이 이렇게 씁니다. 아오자이. 자, 아오자이 이렇게 씁니다. 예. 자, 그다음 우리 넘어가 볼게요. 자, 인사하기. 자, 두 번째입니다. 인사하기 두 번째. 자, 인사하기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베트남 사람이 자, 먼저 도띠엔 노이. 자, 바또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자,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지냈어요? 뜻이 뭐예요? 베트남 말로 뜻이 뭐예요? Sống như thế nào? 예. Hoặc cũng có thể dịch là có khỏe không? 예,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아까 얘기했던 잘 지냈어요? 하고, 이 응이할라 정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예, 어떤 때는 팅팡 노인이테 어떻게 지냈어요? 송태나 어떻게 지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예, 어떻게 지냈어요? 자, 어떻게 이거 빠롬 허이코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이 어떻게는 빠롬 칸냐. 자, 이렇게 쓰지 않고요. 자, 자, 이렇게 빠듬듯해 나이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잘 못하죠. 자, 예. 어떻게.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지냈습니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발음하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예, 짤러 어떻게 합니까?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아까 똑같죠? 예, 짤러의 종류 똑같습니다. 잘 지냈어요. 또 이렇게 잘 지냈어요. 자, 이거 지금 지우고 자 이렇게.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자 대화하는 거 들어보세요. 예,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어요. 자, 들었죠?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했습니다. 자, 어려워요? 예, 어렵지 않아요. 콩코 어렵지 않아요. 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자, 이거 지금 나왔는데, 여기 베트남 사람이죠? 예, 베트남 사람입니다. 꼰가이 할래, 꼰짤. 예, 꼰가이. 여자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여자. 예, 여자죠? 이 여자는 꼰가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예, 꼰가이? 아닙니다. 꼰짤이죠? 자, 남자입니다. 한국말로는 남자. 예, 따라해 보세요. 남자. 예, 남자죠? 여기는 여자입니다. 자, 여자는, 예, 예뻐요. 예, 잘했습니다. 자, 여자, 남자 합쳐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예, 다음은 인사하기 세 번째입니다. 자, 인사하기 세 번째. 자, 여기는 지금 누군 것 같아요? 자, 누구예요? 예, 아이, 누구예요? 터이자오, 예, 선생님입니다. 예, 터이자오, 예, 터이자오, 꼬, 뎁자이, 콩,
콤뎁. 안 기뻐요. 자, 선생님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아까 나왔네, 계속. 예, 베트남 여자입니다. 베트남 여자입니다. 자, 이 선생님이 베트남 말로 띵베르라 터이자오. 근데, 터이자오라 꼰짜이라 꼰가이. 꼰짜이죠? 근데 한국말은 꼰가이, 꼰짜이. 똑같아. 꼬자오, 터이자오. 나 선생님입니다. 예. 베트남 말은 터이자오, 꼬자오, 캉냐오. 다르죠? 근데 한국말은 똑같아요. 예. 선생님입니다. 꼬자오라 꼰나 선생님, 터이자오라 꼰 선생님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좋습니다. 자, 여기는 여자입니다. 자, 이 마이가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하셨어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 이거 처음 나온 거 있네요. 그죠?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죠? 예, 이거 베트남 말로 무슨 뜻이에요? 식사하셨어요? 나 안 껌쯔어입니다. 들었죠? 예. 식사하셨어요? 자, 인사할 때 하는 말인데. 자,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 너희 또 크게 하세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자, 식사. 식사. 자, 요겁니다. 자, 식사 하셨어요? 하셨어요? 자, 하셨어요? 어렵죠? 자, 하셨어요. 자, 이거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이 하셨어요? 발음 어려워서 제가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빠덤 루테나이. 자, 하셨어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빠덤 루테나이. 자, 따라해보세요. 하셨어요. 예, 같이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거 하셨어요 할 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셨어요? 자, 이거 호이 질문하는 거죠? 자, 올라가야 됩니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 하셨어요? 하셨어요? 자, 이건 질문입니다. 자, 호이 튼튼하게. 자, 따라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자, 이거 베트남 여자가, 베트남 여자, 이거 베트남 여자죠? 베트남 여자가 하는 말,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 천천히 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예, 또 잘하죠? 예, 빠듬니어, 느머의 한꺼. 한국 사람 같아요. 발음 너무 좋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기, 헤어질 때. 자, 헤어질 때가 뭐예요? 예, 담비에. 그죠?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겁니다. 헤어질 때, 키, 담비에, 라, 누이, 테나오, 띵한, 니테나이. 자, 한국어는 이렇게 합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이 안녕히 가십시오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주냐. 주인 같은, 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은, 미아쿠 없고, 선생님 집입니다. 근데, 자, 깍반, 아, 덴쩌, 놀러 왔습니다. 자, 키, 담배, 헤어질 때, 선생님이, 자, 노이, 노이쩍, 먼저 얘기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거의 꼴란 약국 없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안녕히 안녕히 가십시오 가십시오 자 안녕히 가십시오 가십시오 예 자 다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해보세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할 때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인사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 근데 여기 서서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에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하임도 자 같이 해야 돼요. 자 해보세요. 자 같이 앉아서 자 안녕히 가십시오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물러내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안녕히 가세요. 자 이 응이할 나중요 똑같아요. 뜻이 똑같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자 행동 밑에 날 어떻게 합니까? 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자 한 번 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지금 가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탁 손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주. 자, 손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손님이었다면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어렵죠? 다시 해보세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또 좋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자, 또 일라 칵. 그럼 선생님이 손님입니다. 그러면 갈 때, 자,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꼴라 콩팔라 주냐. 꼴라 칵. 나 노인이 되나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자, 쭈냐 하고 칵하고 노이캉녀 말하는 거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안녕히 계세요. 똑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해볼게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응야 종령 뜻이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자, 한국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자, 맨 위에 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들었죠?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좀 천천히 해볼까요? 네,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들었죠? 예, 그렇게 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해요체를 한번 해볼게요. 해요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루이째 꼰 어린이처럼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깍겜,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자, 선생님이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예, 깍겜이 칵입니다. 손님입니다. 자, 선생님 해볼게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또 잘했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이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쭈냐. 자, 여기 먼저 선생님은 뒤에 가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밧도. 예, 안녕히 계십시오.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안녕히 계세요.
예, 잘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사하기 배웠습니다. 자, 저희 팀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사하기 끝나고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현 연습입니다. 자, 표현 연습인데 자, 이것은 무엇 무엇입니다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예, 까이나일라. 이거는 라의 뜻이죠? 예, 까이나일라. 까이지 하면은 이것은 무엇입니다. 자, 띵베타 컸네요. 달라요. 여기가 뭐가 옵니까? 예, 여기가 자인트가 옵니다. 예, 명사가 와야 돼요. 이 안에. 이것은 무엇 무엇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 무엇입니다.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예를 들어서 비주 까이날라 까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까이날라 꼬자오 이분은 선생님입니다. 할 때도 이거 써요.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여기 지금 보세요. 자, 이거 뭐예요? 아, 이건 무엇입니까? 아, 이거는 예, 책입니다. 책입니다. 책은 베트남 말로 뭐예요? 책. 예, 알겠죠? 책입니다. 자, 책인데 자, 이거 묻고 질문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 좀 지워야겠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뭐예요? 이게 지, 이거 베트남 말로 지의 뜻입니다. 자, 알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무엇. 무엇. 이 무엇도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무엇.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무엇. 엇. 하고 여기, 혀가 여기 천장에 붙어야 돼요. 엇. 또 다시 해보세요. 무엇. 아, 여기요.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 거죠. 무엇. 무엇. 한 번 더. 자, 무엇. 무엇. 또 좋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한 번 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거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거, 슨. 예, 이것은 무, 엇, 십니까? 이렇게 발음합니다. 무엇, 십니까? 자, 발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이렇게 발음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파덤 드트나이. 자, 짤러이 보겠습니다. 대답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까이날라 까이지 까이날라 권싹 해야 되죠? 자, 이것은 책입니다. 책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이것은 책입니다. 책입니다. 원래 읽으면 책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붙여 읽을 때는 책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파동 어떻게 되냐면요. 책임이다. 파동 뉴턴아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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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책입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해했죠?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베트남 사람 여자하고 한국 사람 남자가 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예,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입니다. 아, 예.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입니다. 아, 잘했어요. 또 좋습니다. 이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입니다. 했습니다. 자, 이해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 두 번째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부합니다. 이것은 여기 자잉뜨 옵니다. 자, 이거 무엇입니까? 자, 맛있겠습니다. 어, 몰람. 이거 무엇에 무엇입니까? 예, 베트남 말로 예. 따오? 따오죠? 자, 예, 사과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사과. 사과. 예, 사과입니다. 베트남에 있습니까? 꼬 빈남코 있습니까? 예, 짝라코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거 제 질문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과입니다. 설레세. 쉽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남자하고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과입니다. 예.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과입니다. 아, 예. 이것은 사과입니다. 이것은 사과입니다.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선생님, 이거. 자, 여기 사과 나왔으니까 단어 하나만 배울게요. 자, 맛있다. 자, 잘 안 써지네. 자, 맛있다입니다. 맛있다. 맛있다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응원. 예, 예, 응원입니다. 자, 맛있다. 예, 따라해보세요. 자, 맛있다. 예, 맛있다. 이거 발음은 마, 식, 따 이렇게 됩니다. 예,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맛있다. 맛있다. 예, 맛있다. 응원. 맛있다입니다. 베트남 음식 맛있어요. 베트남 음식 맛있어요. 베트남 음식 맛있어요. 띵델라지. 특한 베트남 rất ngon. 예, 들었죠? 베트남 음식 특한 베트남 ngon. 특한 베트남 ngon. 예, 들었죠? 예, 베트남 음식 맛있어요. 자, 맛있다입니다. 자, 맛있다 배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네요. 자, 이거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꽃입니다. 꽃입니다. 베트남 말로 뭐예요? 화. 예, 화죠. 자, 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꽃. 꽃. 이것도 발음 똑같아요. 이 꽃 발음도 이렇게 발음 납니다. 자, 디귿으로 발음 납니다. 그래서, 이게 혓바닥이 여기에 닿아야 돼요. 꽃. 예. 꽃. 예, 따라해 보세요. 꽃. 꽃. 아, 또 좋습니다. 자, 꽃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자, 잘라. 이것은 꽃입니다. 꽃입니다. 자, 발음이 다르죠? 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붙여서 발음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입니다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빠담 느테나이. 자, 느테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꽃입니다. 꽃입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꽃입니다. 꽃입니다. 예, 또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들어보세요.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꽃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꽃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좋습니다. 자, 이것은 꽃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거 무슨 꽃입니다? 무슨 꽃입니까? 예, 화지. 무슨 꽃입니까?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것은 장미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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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은 베트남 말로 뭐예요? 화홍. 그렇죠? 장미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장미꽃. 장미꽃. 예, 이것은 장미꽃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장미꽃인데요. 장미꽃은 꽃티그람 선생님 좋아해요. 예, 선생님 좋아하는 꽃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와,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피에퍼 대단합니다. 이것은 바로 차입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차. 차. 예, 차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잘려있는,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있습니다. 이게 차인데요. 이거 차는 다 차를, 이 차는 모든 바퀴 달린 건 다 차예요. 근데 자동차는 베트남 말로 뭐예요? 새 오토건. 들었죠? 차는 보통 뭐라 그래요? 새. 예. 예, 뭐, 새 마이, 새 오토, 새까지는,
또 뭐 있습니까? 세답, 세마이, 세오또. 세오또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 중에서 루아이지. 세오또. 세오또건. 건입니다. 자, 이거 멋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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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까이날라세? 이것은 차입니다. 해도 괜찮아요. 콩싸우까 괜찮아요. 자, 알겠죠? 자, 한번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볼게요. 자,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이거 되게 트랩볼 멋있죠? 예,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뭐예요? 말비띵이죠? 자,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컴퓨터. 네, 컴퓨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예, 또 좋습니다. 자,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바뀌었네요. 베트남 사람이 먼저 질문하고 한국 사람이 대답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한 번 더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이거 컴퓨터인데 이거 한국에선 더구나 이거는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예, 노트북이요. 노트북은 베트남 말로 뭐예요? 마이띵 싹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싹다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트북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오늘은 이거 공부할 건데.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필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연필입니다. 이것은 연필입니다. 자, 알겠죠? 자, 쉽습니다. 자,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볼게요. 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필입니다. 한 번 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필입니다. 예, 이것은 연필입니다. 예, 쉽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뭘까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책이라고 합니다. 공책입니다. 공책입니다. 공책은 베트남 말로 뭐예요? 네. 예, 따라해 보세요. 공책. 공책. 이것은 공책입니다. 이것은 공책입니다. 예, 또 좋습니다. 자, 우리 대화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사람하고, 이 남자끼리 대화가 돼 있는데, 자,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책입니다. 한 번 더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책입니다. 또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이거 무엇입니까? 와, 이거 배울 건데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 우유입니다. 우유는 베트남 말로 뭐예요? 스어입니다. 예, 스어이죠. 우유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우유. 우유. 예, 이것은 우유입니다. 이것은 우유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유입니다. 네, 쉽습니다. 자,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남자하고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유입니다. 한 번 더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유입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컵입니다. 자,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합니다. 컵입니다. 자, 이것은 컵입니다. 컵은 베트남 말로 뭐예요? 컵, 와카첸. 예, 알겠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남자하고 얘기하는 거. 자, 들어보세요. 자,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컵입니다. 한 번 더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컵입니다. 까이나라 짤라 카페 컵인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시계입니다. 자, 이것은 시계죠? 이것은 시계입니다. 어, 이것은 시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시계입니다. 해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계입니다. 한 번 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계입니다. 예, 따라해보세요. 시계. 시계입니다. 시계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베트남 지도입니다. 지도가 뭐예요, 베트남 말로? 만도. 예. 반도입니다. 자, 베트남 지도입니다. 자, 이거 베트남 지도죠? 여기가 베트남 지도네요. 자, 이것은 베트남 지도입니다. 자,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남자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트남 지도입니다. 자, 한 번 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트남 지도입니다. 베트남 지도 배웠습니다. 이거 지도가 뭐라고요? 예. 그러면 베트남 지도 배웠으니까 이제 한국 지도 한번 봐야죠. 한국 지도.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국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게 한국 지도네요. 여기 이렇게 된 게 한국 지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국 지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 하는 거 들어볼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국 지도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국 지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한국 지도. 한국 지도. 이것은 한국 지도입니다. 이것은 한국 지도입니다. 예. 자, 이해했습니까? 히읗지요? 이해했습니까? 예.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쌤 까만 깍반 감사합니다.